그린 수소라는 게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수전의 기술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E&A의 수전의 기술팀 최병욱 프로입니다. 지난 편에는 수소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전의 기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전해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한자어인데요. 수가 이제 물수, 그리고 전기할 때의 전기, 해는 이제 분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전기로 분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려면 어디선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에너지를 전기로 공급해서 그 물이 이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그러한 기술을 수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주로 석유화학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은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가장 적은 수소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수소라는 게 수소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가져와서 수소를 분해한다거나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미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린 수소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수전의 기술은 사실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1800년도에 볼타전지가 발명되고 그 이듬해인 1801년에 수전의 기술을 볼타전지를 가지고 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업화가 된 거는 1900년도가 들어서입니다. 이때쯤 되면서 비료 생산이라든지 산업적으로 수소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2차 대전 들어서는 중수소 농축에도 수전의 기술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0년 전부터 수전의 기술은 이미 발명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 이제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재조명 받게 됐고요. 수전의 기술 그리고 그린 수소 기술이 좀 더 주목받게 되고 있습니다. 수전의 기술 하면은 매번 따라 붙는 게 있는데 수전의 기술과 연료전지 기술은 주로 함께 설명되는 편입니다.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연료전지는 그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 때 연료를 태워서 그 태운 연료를 증기로 바꾸면서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압의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료전지라는 장치를 통해서 태우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태우면서 연료를 바로 전기로 변환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소를 한다든지 뭐 터빈을 돌린다든지 이러한 중간 과정들이 생략되고 바로 전기로 뽑아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좀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30%, 높아도 한 40% 정도의 효율을 보이는 반면에 연료전지는 50% 이상의 효율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에서 연료를 뭐로 쓰냐에 따라서 좀 분류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소를 연료로 쓰는 연료전지를 수소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료전지의 쓰임을 좀 찾아보면 이제 보일러 중에서 사실 연료전지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게 연료전지가 결국에는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이 과정에서 열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연료전지 보일러를 실제로 가정용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에 적용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차라고 알고 있는 차들도 사실은 안에 연료전지가 엔진 대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드론도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중요해요.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연료로 수소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드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수전의 기술의 좀 공통적인 특징으로 전해질이 들어간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수전의 기술을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알칼라인, PEM, AEM, 그리고 SO 이렇게 네 가지 기술로 분류하게 됩니다. 알칼라인이라는 이름은 전해질이 바로 알칼라인 수용액이기 때문에 알칼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알칼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비눗물이나 뭐 양잿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염기성을 띠는 염을 녹여서 전해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알칼라인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부터 이미 사용이 되던 기술입니다.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낮긴 하지만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EM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단어의 약자이고요. 양이온 교환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로 해서 설명드리면 그 수소 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고분자막입니다. PE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효율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리듐이나 백금 같은 좀 귀금속 촉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AE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나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의 약자이고요.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PEM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교환막이었고요. AEM은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이동하면 PEM 기술이고 음이온인 산소이온이 이동하게 되면 AEM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M 기술의 특징으로는 AEM 기술이 나온 이유 자체가 PEM 기술과 알칼라인 기술의 장점을 합쳐보고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두 기술의 장점을 모두 갖췄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술은 SO 기술입니다. SO는 이제 영어로 솔리드 옥사이드의 약자이고요. 직역하면 고체 산화물이 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로 가져와 보면 세라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체 산화물 수전에서 사용하는 전해질과 가장 비슷한 물질을 예로 들어보면 큐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의 산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과 같은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술과 비교해서 고온 수전의 기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SO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온도를 한 600도 이상으로 물이 아니라 수증기를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모든 화학 반응이 온도가 높을 때 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로는 이미 600도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분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높아서 같은 양의 전기를 넣었을 때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료가 그러니까 전해질에 사용하는 재료가 상대적으로 좀 풍부한 원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포텐셜이 높습니다. 효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SO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EM이라든지 AEM, 알칼라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전일기를 만들 때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SO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 이후에 이제 세라믹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고온에서 굽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이 과정 때문에 제작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분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제작 난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전의 기술은 좀 더 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 확보가 저희가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LCOH라는 지표가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의 가격인데요. LCOH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수소를 1kg 만들 때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을 했는가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수소를 만드는 공장의 수명이 20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0년 동안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공장에서 나온 총 수소량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수소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 팔고 있는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 LCOH, 수소의 평균 가격이 당연히 만 원보다는 적어야지 만들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수소 생산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수소 1kg을 만드는데 1,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블루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뭐 한 1,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를 만드는 데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린수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가 그린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휴전의 시스템의 효율은 55% 수준인데요.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2030년까지는 69%, 2050년까지는 77%까지 수전의 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수전액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수전의 플랜트를 만들 때 드는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수전액의 원가 절감을 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전기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수전액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 삼성 E&A에서는 관련해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하이비스커스 프로젝트와 오만 하이드론 프로젝트가 수전해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두 국가 모두 수력이나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인데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전액기를 저희가 공급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암모니아로 전환하거나 수소 그 자체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삼성 E&A도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